오늘 우리는 조촐한 음식을 차려 영령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드리며 수년간 이어져오는 이 지금의 행렬을 멈추게 하는 투쟁의 결의를 천명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싸워 대필고 공장 밖에서 절망의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조합원들을 살아볼 만하던 그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해군은 살립니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정리해고 박살내자. 정리해고 박살내고 공장으로 돌아가자. 공장으로 돌아가자. 희망을 찾기 위해서 더 이상 죽음을 방지하고 이제는 우리들이 그 희망을 다시 한번 더 앞당겨보는 그런 투쟁을 전개하고자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연대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앞장서서 연대의 힘으로 한번 막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순번을 매기는 일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깨져버린 많은 이들이 저렇게 살아내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지옥같은 몇 번째를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젊디 젊은 청춘들의 영정사진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리란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봐야 합니다. 이제는 고개 숙이고 숨죽여 울면서 또다시 우리를 탓하고 원망하는 일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기력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세요. 그래서 이명박과 자본이 짜고 있는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데 여러분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김준식이 살려내는 희망버스가 조그마한 성과를 거두었듯이 이제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야겠어요. 서울동 타세요.